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방역당국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일단 10명 이상이 실내에서 모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 그리고 프로스포츠 등이 전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에는 재택근무가 권고가 되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서 못 막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세냐 대폭발이냐, 충격을 최소화할 골든타임 일주일을 맞아서 방역의 최종 카드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나가 있죠?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살펴보죠. 네, 조금 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0명입니다.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난 14일부터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16명을 빼면 확진자 대부분이 모두 지역 발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에서 134명, 경기에서 63명, 인천에서 15명이 발생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만 확진자 10명이 나왔고 충남 9명, 강원 8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광역단체는 울산과 경북, 충북 등 세 곳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00명에 육박했고 현재 3,300여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280명 중에 134명, 서울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역 발생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각종 지원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34명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는데요. 이 동대문구에 있는 강북 승복음교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나타난 등 누적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3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8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교회와 요양시설, 병원 등으로 곳곳으로 이른바 N차 전파가 발생했는데 추가 전파로 인해 확진자가 나온 장소는 20곳에 달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76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확진자가 가장 많았지만 경북과 광주, 충북, 경남 등 전국에서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려했던 N차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서울에서는 이 교회 관련된 곳 말고도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주로 어디가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태원 클럽이나 이 쿠팡 물류센터처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교회 외에도 기업 사업과 커피 전문점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파구에 본사를 둔 쿠팡에서 직원 한 명이 재택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사옥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쿠팡 측은 해당 직원이 사옥을 방문한 지 열흘 정도가 지났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GS건설 본사에서도 직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GS건설도 내일까지 본사 사옥을 임시 폐쇄하고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극계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극단 미인은 어제 SNS 계정을 통해 17명의 공연 참여진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극단 산에서도 참여진 41명 중 16명이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한 사람까지 더해 어제까지 모두 26명을 극단 산 관련 확진자로 판정했습니다. 연극의 중심지로 꼽히는 서울 대학로 지역에는 140여 개의 소극장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선 단기 극단까지 포함하면 서울에만 약 800개의 극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커피 전문점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발생한 확진자 상황도 살펴보죠. 네,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 동선에 커피 전문점이 있거나 또 카페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23일 확진된 관내 109번 환자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화문 인근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카페에서 감염이 이뤄진 건지 이 환자가 다른 곳에서 감염된 뒤 카페를 방문한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카페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이런 점이 좀 명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카페발 집단 감염은 경주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에서 발생했는데 어제까지 관련 확진자가 66명에 나왔습니다. 이달 초 할리스커피 서울 선릉역점에서도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취재를 위해서 커피점을 돌아봤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이 음료를 받기 전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는 등 이런 경우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좁은 테이블에서 여러 명이 앉아 대화를 주고받는 등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늘 조심하라고 하는 산밀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잖아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서울에서도 이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착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선 음식료를 먹을 때를 빼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은 필수고 공원 같은 곳에서도 혼자 있으면 잠시 벗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오고 가면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 마스크를 안 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종류에 따라 적발하지 않지만 권장 마스크는 있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를 돌볼 때는 KF94 인증 제품을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KF80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권장하는 마스크도 있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유은혜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아이들 등교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가 원격 수업에 돌입한다고요. 네, 방금 전 교육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3주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들어가기 전 학교 문을 미리 닫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 교육감 3명은 어제 유은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선제적인 등교 중단을 건의한 바 있는데 교육부는 수도권의 위기감에 공감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학 입시나 수시 모집 준비와 수능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등교와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학교발 감염을 막기 위해 책상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8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현장이 연결되는 대로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80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 수 266명보다는 약간 많은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민호 기자의 그 브리핑에서 들으셨겠지만 실내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환자를 돌볼 때는 KF94 인증 제품을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KF80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장시간 부득이하게 착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덴탈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이 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 두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와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얘기를 나누실 분들은 설대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인데요. 지금 브리핑 상황이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쪽 얘기를 먼저 듣고 이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파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가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요일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가 이행 점검뿐 아니라 자체적인 방역 강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하여 소득을 강화합니다.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물류시설의 경우에도 의류, 조끼 등 물품의 공용 사용을 금지하며 하역, 분류, 배송 등의 전 과정에서의 비대면과 종사자 전신 소독 시스템 구축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연안여객 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도객에 대해 발열 확인 후 손목 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터미널과 선내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객 간 최소 1m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지그재그로 좌석을 발권하고 승객의 이석을 최소화하여 밀접 접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 확산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각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관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교회 관련 자료와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여 확보한 집회 참석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관련 명단을 지자체로 금일 중 통보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수본과 방대본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관리 대상 명단을 확정하고 진단검사 실시 방법 등 시도별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세버스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 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해 방역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버스에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여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북,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명령하였습니다.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발령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버스 내에서의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 접촉과 침방울 발생으로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의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환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병상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 또는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하다는 중환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어제부터 수도권의 중환자 병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운용 가능한 병상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병상의 부족에 대비하여 우선 이번 주까지 2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수도권 대학병원 등과 협의 완료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총 입소 규모는 약 1,600명 수준이며 약 600명의 입소가 현재 가능합니다. 금주에 추가 개소하는 4개 시설을 포함하면 총 입소 규모는 2,6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후 4,000명 규모로 지속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외에 충청, 호남, 경남권에 대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시도별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진, 수술의 연기 등 진료의 차질이 벌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렵게 되찾기 시작했던 새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중에 태풍 바비의 북상도 예고되는 만큼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 주시고 실내 활동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방역 당국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유민호 기자 브리핑에서는 사망자가 30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1명 늘어서 310명이 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보죠. 전방위 확산세가 여전한 것 같은데 추이나 브리핑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확진자는 280명이고요. 이제 어제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인데 오늘 확진자 숫자만 놓고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인지를 확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 환자의 추이가 지금 전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작은 바람으로 그칠지 네. 아니면 큰 폭풍으로 이제 지방에서 나타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방역수칙에 대해서 브리핑을 예. 했고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려면 사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서울검사 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양성률이 무려 22%가 나왔다고 하고 전국에서도 이에 따른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깜깜이 전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깜깜이 전파가 22%나 되니까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지금 어디에서 걸린지 모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 환자의 숫자에 못지않게 깜깜이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2%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확진자의 숫자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깜깜이 숫자를 떨어뜨리는가 이것이 지금 방역 당국이 네. 처한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궁금해지는 게 22% 양성률이라는 것은 사랑 그 제일교회 관련해서 검사를 했는데 10명 중 2명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고 그와 또 별개로 깜깜이 비율도 20%가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약간 착각했는데요. 예. 양성률이 21%고요. 네. 지금 깜깜이도 20%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모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덧붙이면은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 감염 고리를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사랑제일교회 또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 확진 환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의 고리를 만들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지금 열심히 찾아내고 네네. 왔고 지금도 열심히 찾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깜깜이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걸렸는지 모르는 어디에서 환자들이요? 걸렸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예. 수도권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누군가가 네. 또 다른 집단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방역당국이 빠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예. 사랑제일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 집단감염 사례들이 수도권이나 혹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급한 불이라고 하면 일단 사랑제일교회 발, 광화문 집회 발 감염을 얼마나 빨리 확산을 차단을 하느냐라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여전히 많다고 하고요. 또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정부가 가짜 통계로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이 검사를 거부하는 그 감염 의심자들에게 이런 사랑제일교회 입장이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네,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정부 방역당국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이런 대규모 감염 사태가 생겼다라고 낙인을 찍었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낙인을 찍냐 라면서 지금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협조를 받아야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은 사랑제일교회의 비합리적인 대응이 1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그 비합리적인 대응을 좀 방역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강제력을 동원을 하든지 공권력을 동원하든지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압을 예. 해서 빨리 그 거기서 확진 환자들을 제대로 수색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잔불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지금 왜 그걸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걸 빨리 수습해야 그 방역 역량을 다른 데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 비합리적인 그 사랑제일교회 측의 입장에 정부가 아무래도 진단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 때 익명 검사를 해서 조금 그 검사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번에도 그 익명 검사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조치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 저는 효과가 제한적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요. 이태원 클럽 같은 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좀 개입된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실제로는 성소수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거기에 뭔가 연루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 검사를 좀 끌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익명검사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어서는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회피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을 수 예. 있고 또는 신앙과 관련한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또 목사님과 관련된 어떤 특징들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회피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익명검사를 한다고 해서 예. 이분들에게 검사를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좀 더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했던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에 대한 행정 명령인데요. 개인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 그다음에 만일에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아서 본인이 확진되고 그 확진으로 인해서 남에게 전파를 시켰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네. 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되면은 오히려 좀 더 조치가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주옥순 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좀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보건소 측에서도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사례도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설대우 교수님은 좀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조금 전 그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환자 병실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병실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당장 병실 부족한 상황은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살짝 좀 안도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지금 병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일반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 수용이 되는 코로나19 전담 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고요. 전체 수도권의 병상들 중에서. 그리고 중증 환자들의 병상은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70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 70개 정도가 이제 금방 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대구 경북대랑 비교하면은 환자 분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대구 경북과 지금 수도권에 대응해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구 경북대는 애초에 중환자실이나 혹은 병원으로 가야 될 환자들과 생활치료센터나 혹은 당시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없었으니까 예. 자가격리해도 되는 경증 환자들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환자가 제때 병상에 입원을 하지 못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방역 당국이 일단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 환자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그리고 고령인지 아닌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병원에 입원할 환자거나 중증 환자면 재빠르게 병원으로 옮기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곳곳에 마련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눈에 띄는 병상 부족 수태가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환자들이 한 3분의 1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 고령 환자가 지금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중환자들 숫자가 늘어나면은 수십 개 정도 있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순식간에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은 코로나19 환자들만을 위한 중환자 병상이 아니에요. 전국 네, 일반의 네. 중증 환자들 위한 중환자 병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19를 위한 중환자 병상으로 하면은 중환자 병상 4개 정도를 비워야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브리핑에서 보셨듯이 방역당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좀 불안불안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네네.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또 한 가지 걱정인 건 의료진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안 순천향대학교 병원 간호사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추가된 5명이 모두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사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예. 볼 수 있죠. 이분들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은 순식간에 이제 위중이나 중증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동시에 또 병원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일단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확산이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순식간에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만일에 내부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예. 그 중증 환자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이제 환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환자용 병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수도권도 그렇지만은 네.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분들인 경우에 감염 확산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중환자 병실에서만 치료가 가능하지 생활치료센터나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천향대병원 간호사건은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대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수도권에서 134명, 서울시에서만 그 정도의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전국적인 확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는 건지 일단 예, 설 교수님부터요. 저는 전국적인 확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3단계로 가야 되느냐, 이제 어떠느냐 이게 이제 한참 논란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3단계로 가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가기에는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2단계 조치를 한 것이 이번 주가 되어야 그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오늘 특별히 하루에 환자 숫자가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예, 지난 일요일 날에 거의 400명을 찍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휴일인데도 일요일 날에 400명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검사를 했으면 500명 이상이 나왔을 정도예요. 예. 그러는데 그 다음 날에 266명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0시에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때도 일요일 날이 이제 휴일인데도 약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게 그대로 나왔다고 하면 오늘인 경우에는 거의 예측 대로 하면 한 500명이나 600명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안 나오고 상당히 떨어졌다는 예. 거죠. 국내 발생만 보면은 어제 비해서 오늘은 6명만 더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2단계로 갔을 때 상당한 국민의 협조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주에 급격히 늘지 않으면서 만일에 200명대 또는 100명대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3단계 조치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우리가 예의 주시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 가지 위험 포인트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그 깜깜이 환자 10명 중에 2명이 네.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상황인데요. 이제 깜깜이 환자가 있다라는 것은 방역 당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감염이 지금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주가 굉장히 엄중하고 또 예의 주셔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방역 당국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뒤늦은 집단 감염 사례들이 수도권이나 혹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나타난다면은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 그 집단 감염이라는 게 그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혹은 그 광화문 집회 관련 발처럼 크진 않지 않을까요? 클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예.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나 혹은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이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집단 감염 고리가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터진다면 방역 당국이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거나 혹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설사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섹터가 아니라고 네. 한다면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도 관리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참 어렵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등교가 일단 전면 중단이 되고 그리고 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등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회는 실외 집회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도 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어떠한 형태의 모임 대부분이 다 취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적이거나 사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친밀한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만 예.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기관이라고 민간기관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서는 재택근무가 거의 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나 혹은 일터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 지금 거죠. 여기 스튜디오만 해도 10명 가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인원도 필수 인원으로 이제 제한하는 작업들이 권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최소 인력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며칠 전에 또 이동 제한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가 또 여당 측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 우리가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설화가 사실 있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제 사실 물리적인 봉쇄 또는 물리적인 통제를 하는 것은 뭐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 적합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명절이니까 뭐 이동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일에 이동을 하더라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뭐 명절이지만 가지 않는 방안 또 가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언제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명절에는 모이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예. 또 꼭 가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렇게 해서 지금은 평시와 달리 코로나19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 잘못하면은 이 명절을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다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 국민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일상을 많이도 바꿔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호 중앙대 약학대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